이렇게 한국어 맞춤법 검사기를 배포하고 계시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맥으로 공부하고 맥을 공부하는 맥러닝의 탁자킴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오토메이터 워크플로우 팁 하나 알려드리려고 왔는데요. 저는 문서 작성을 할 때 주로 페이지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논문도 쓰고 레포트도 쓰고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요. 저는 페이지스를 사용하면서 딱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페이지스 안에 한글 맞춤법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성한 글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한 다음에 이걸 맞춤법 검사기에 붙여 넣어서 일일이 검사하는 방법을 사용했었는데요. 제가 논문을 쓸 때는 거의 문단마다 이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반복되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반복되는 작업 분명히 누군가가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놨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찾아봤는데 바로 2015년부터 이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계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워크플로우를 다운로드 받아서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오토메이터 키신 다음에 코드를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실행만으로 자동으로 워크플로우가 등록이 돼서 3단계만 거치면 되니까 여러분들 꼭 끝까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은 macOS 화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영상 하단에 있는 appletree.or.kr 주소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한국어 맞춤법 검사기를 배포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내려받기 버튼 클릭하셔서 내려받아 줍니다. 네, 보통 여러분들은 이렇게 zip파일로 생기지 않고 바로 압축이 풀리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zip파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바로 아이튠즈로 실행이 돼서 끄기 귀찮은 적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을 한번 사파리에서 끄는 코너 속의 코너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사파리에서 커맨드 쉼표 누르시면요. 이렇게 설정창이 나오게 되는데 일반 클릭하신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은 다운로드 후 안전한 파일 열기에 선택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선택 해제하신 다음에 설정창 끄시면은 이제는 사진 파일을 받거나 PDF 음악 파일을 받아도 자동으로 실행 안 되니까 이 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내려받은 zip 파일을 풀어주고요. 선택한 글에 한국어 맞춤법 검사기.workflow 파일이 보이실 거예요.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빠른 동작 설치 프로그램이라고 나오실 텐데 만약에 모아비가 아니신 분들은 서비스라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점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설치 버튼 눌러주면은 설치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치 버튼이 나왔고요.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키보드 설정 창이 뜨면서 단축키 부분에 서비스가 실행이 될 텐데요. 이쪽에서 조금만 스크롤 내려서 확인해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토메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탭이 많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선택한 글의 한국어 맞춤법 검사기라고 나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 K로 이렇게 단축키를 지정해 줬습니다. 단축키 지정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태실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신 다음에 단축키 추가 누르시고 내가 단축키로 지정할 커맨드 K 이렇게 누르시면은 바로 커맨드 K로 단축키가 지정이 됩니다. 뭐 파일을 여시거나 아무 데서나 하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이 문단을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셔서 서비스 선택한 글의 한국어 맞춤법 검사기 클릭하시거나 저는 커맨드 K로 단축키를 지정해 놨잖아요. 그래서 커맨드 K 누르시면은 이렇게 팝업 창이 뜨면서 맞춤법 오류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오류가 없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쉬운 오토메이터 워크플로우 팁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지난번처럼 일일이 코드를 입력하지 않아도 단순히 더블클릭만으로 실행을 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였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토메이터 강의를 해드릴 때는 웬만하면은 직접 코드를 쳐보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아이디어로 여러 가지 워크플로우가 더 파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오늘은 이렇게 미나미님이 만들어주신 워크플로우를 사용해 봤고요. 다음에는 유익한 일상에서 자동화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오토메이터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영상 하단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맥으로 공부하고 맥을 공부하는 맥러닝의 탁자킴이었습니다. 빠이!